춤까지 막 추시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최 회장님이 잘 아시는 그 마유 선생님 교수님이죠. 저 동명대에서 지금 일본어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잠깐 인사하시죠. 하지메마시테 곤니치와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동명대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에스기 마유 선생님인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왔는 거는 올해 딱 25주년 되었습니다. 어이구, 그러면 뭐 한 살 때 오신 거네? 예, 그렇죠. 요즘 22살 감사합니다. 두 살 때 왔습니다. 두 살 때니까 27살 되신 거네 벌써. 아이고. 하여튼 네. 예, 25년 전에 원래 미대에 미술을 전공했었는데요. 아. 예, 여기서 박사학위 뭐 수료까지지만 공부하고 계속 하다가 현재 동명대학교에서 일본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일본에 근데 왜 돌아가세요? 예, 일본에 안 돌아 예? 일본에 가신다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고. 일본 간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 가까워가지고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은 여기 계시고? 예, 아들이 일본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예, 여기서는 제가 뭐 돈 벌고 있습니다. 아, 사업하시는 거고. 자, 예. 우리 마요 선생님은 일본어를 가르치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고 지금 그 동명대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계세요? 일본어 어떻게 가르치세요? 예, 막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 동영상, 그러니까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 현재 교양 과목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비대면 대면은 안 하고 지금은. 지금 대면은 그 실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네. 대면하고 있는 과목도 있는데요. 네. 교양 과목이거나 이런 일본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대면은 못 하고요. 비대면으로 동영상 만들거나 아니면 뭐 줌으로 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네. 계십니다. 지금 이제 여기 그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참여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줌으로. 네. 뭐 지금 이제 공간을 초월해서 미국에서도 보고 한국에서 볼 수가 다 있잖아요. 와, 이렇게 수업을 네.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할 때는 여기다 발표자 보기 이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질문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마 교수님이 보시는 화면에 줌 화면에 지금 이 화면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멋진 화면이. 네. 그럼 이건 교실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 우리가 이걸 안 쓰고 하게 되면 이 화면이 지금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줌으로만 볼 때는 이 화면이 아니라 지금 이 화면이 되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보이게 되면 누가 선생님이고 누가 학생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이 장비를 쓰는 순간 학생들은 교실에 있게 되는 느낌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줌에 우리 이 아이스트를 쓰게 되면 줌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줌을 사람들은 줌 미팅이라고 얘기해요. 줌 미팅을 쓰면은 100명도 되고 1000명도 된다. 그런데 그 같은 줌을 아이스튜디오에서 쓰는 순간 마치 우리가 나디아 연대기인가 뭐 나니아 연대기인가 있잖아요. 거의 그 벽장에 들어가면 다른 세상에 가잖아요. 선생님이 아이스튜디오 공간에 이렇게 오시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런 데서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만약 이렇게 보이게 되면 그냥 뭐 보이긴 하는데 뭐 기분이 좀 덜 나지 않습니까? 아주 멋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다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나가야 갑자기 멋진 스튜디오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포인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 선생님은 이렇게 포인터 이 포인터는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이 일반 네. 포인터 여기서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은 선생님 강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이제 설명을 다 듣고 파워포인트 설명을 하려면 이 파워포인트로 넘어가면 되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커지는 겁니다. 다음 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이 하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강의하실 때는 이 장비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파워포인트만 USB에 가져와서 꽂고 그냥 이걸로 강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배우는데 20초면 된다. 우리 천재 같은 우리 마 교수님은 5초면 된다. 안 배워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면 그게 녹화되면 그 강의는 동명대 학생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들, 한국말을 좀 하게 하는 사람 가르치면 한국인들의 전 세계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강의가 되니까 우리 마 교수님은 세계적인 교수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완전히 그 인터랙티브 강의를 하고 있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보이는 이 화면은 여기서 이제 갤러리 보기를 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화면 학생들이 전부 얼굴 교실에 가도 다 안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볼 때만 되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정대면 수업이 됩니다. 정면으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보고 있는 환경을 이 방식으로 해서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학생들 보이는 걸 이렇게 넣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그 대면 수업실이죠. 근데 교실에는 이렇게 두 개의 프로젝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제 앞에는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간단히 이거로만 장면을 바꾸면 되는데 이 화면에 이쪽에 학생들이 보이면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도 학생들 보는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바꿔주면 지금 이제 이 방은 제가 뭐 세팅 아직 조금 지저분한데 깔끔하게 이제 방마다 되지만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학생과 선생님 강의를 보는 거예요. 오, 아 좋네요. 예,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수업이 되니까 수업이 학생이 있는 데서 수업하는 거하고 없는 데서 수업하는 거하고 선생님 강의가 좀 달라집니다. 예. 예, 학생을 보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 그 우에스키 마유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하는 거하고 여기다가 우에스키 마유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 나오면서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거하고 없이 하는 거하고는 강의가 좀 생명력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도 여기서 방송할 때 혼자 잘 안 합니다. 혼자 외로워서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렇죠. 이제 마 교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나 말이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이 생각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장치는 강의 장치다. 어디다가? 온라인상에. 어디로 보게?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 선생님과 칠판이 보이면 그거를 저는 스마트 교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교실을 정의하지만 정확히 위키피디아에 이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한번 위키피디아 스마트 교실을 쳐보시면 안 나와요. 놀라운 얘기죠. 스마트 교실 같이 일반적인 단어가 위키피디아에 안 나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전시회, e-learning 전시회 가면 어디든지 구글 스마트 교실, 삼성 스마트 교실, 마이크로소프트 스마트 교실인데 그 앞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을 붙이지 그냥 스마트 교실이라고 못 쓴다는 거예요. 아. 그냥 스마트 교실 하려면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아이스튜디오로 하는 교실을 스마트 교실이라고 정의하는 데 대해서 한 명도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그 스마트 시대의 온라인 또 이 비대면 수업에 대면 수업 이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강의 방식으로 PPT든 PDF든 워드 파일든 여기다가 놓고 칠판 안에 놓고 뭐 아무 쪽에도 학생들이 여기 있게 하면서 하는 수업 방식을 만들어서 특허도 내고 전 세계에 지금 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이 대학 강의는 어디서든지 수업을 원격으로 또 마치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하는 수업을 차 안에 타고 다니면서 일본어로 여기서 강의를
일본에서 인류 강의를 학생들이 전 세계 어디서나 이렇게 되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텔레클래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마우스만 쓰실 줄 알면 되고 마우스도 안 쓰실 분은 포인터만 쓰면 되니까 이것이 그 이제 강의 장치가 됐고 얼른 이걸 써서 하나 강의를 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학생들이 박수를 막 치실 거예요. 우리 마유짱 마유산께서 완전히 세상에 없는 일본 강의를 하는데 이게 일본 소니에서 만든 겁니까? 파나소닉에서 한 겁니까? 일본에 있는 방송 기술 어딥니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한국에 있는 다림에서 만든 거다. 여러분들은 한국 기술을 사랑해야 된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최 회장님께서 방송도 찍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신규 사업. 이제 동명대 교수님만이 아니라 버철 동명대 강의실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일본어를 배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고 교실에 와서 동명대까지 차를 타고 와서 듣는 것보다 편안히 집에서 커피 먹어서 들어도 더 집중이 되는 강의를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여튼 반갑고 이제 더 많은 얘기들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뭐 다른 말씀 최후 진술을 한번 하시죠. 네, 한 마리 와 같은 공간에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아까 네, 놀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제 최회장님 장비를 지금 여기 이제 가져가십니다. 스튜디오 꾸미시는데 혹시 네. 부산에 가시면 하고 또 조금 불편하지만 그냥 거기서 강의하시고 이걸로 촬영해서 녹화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뒤에를 저 그림만 나오시면 여기 앉혀드릴 수 있어요. 앉혀드리고 파워포인트 여기서 작동하면서 해볼 테니까 그런 이제 원격 프레젠테이션 기술도 이제 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갑자기 온 집안을 다 보이게 해가지고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워낙 미인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그 어제 부산에서 대구에 좀 왔거든요. 일이 있어가지고. 아하. 예, 그런데 그 학교 수업도 과제물을 책도 해야 돼서 노트북하고 또 일단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왔었거든요. 아 그렇지. 딱 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타이. 잘 되셨네. 예, 예. 다음에 또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조명만 하나 이렇게 예. 켜놓으시면 10살 더 젊게 나오니까 아무 프레시를. 20살 원합니다. 20살. 아 그러니까.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OS 마유 교수님과 즉흥 방송 감사합니다. 부산 가서도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